남조선 오빠가 미립국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못 가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있던 놈들이 나를 북한에다 팔아넘기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도 미립국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죽을 거 각오하고 저희 진짜 독약까지 준비했었거든요. 그 검문소 앞에 딱 가가지고 충창군인이 총을 절컥 거리면서 지금 문을 이렇게 여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군님보다 대한민국 오빠가 더 좋아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세대 한시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그냥 저는 이제 고향이 평양이었고 부모님들 두 분이 다 군인이셨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그때 군복을 벗으시고 쭉 이제 저를 부양하시면서 가정주부로 사셨고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그냥 평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한 21년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2년 반짜리 해외 일꾼 양성 과정을 마쳐서 2012년에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그 평양냉면관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해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나라를 캄보디아라고 하죠. 캄보자라고 했었어요. 캄보자에 이제 그 북한 식당이 제가 나갈 때 당시 한 10년 정도 됐던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가니까 뭐 별거 파는 거 없고요. 평양냉면 팔라고 거길로 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제 서약을 하고 나가서 4년 반 동안 그 나라에 가서 냉면 열심히 팔다 왔습니다. 에피소드 진짜 많아요. 처음에 나갈 때 다들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캄보디아 그 평양냉면관에 나가면 어떤 게 좋냐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는 것. 현존하는 그 북한 식당 중에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99.99%가 오는 식당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나가면 그래서 저희 그 캄보디아 나가는 친구들은 외국어를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중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했는데 저희 식당에 나간 친구들한테는 그 외국어 가르칠 시간에 더 사상교육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조선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드라마랑 노래, 영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민호 씨가 아마 제가 너무 떠들고 다녀서 귀가 간지러웠어요. 그 이민호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생긴 남조선 남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갔던 첫날 이제 서빙 내려가는 첫날에 그렇게 설렜었습니다. 이민호들이 저 문으로 엄청 떼거지로 들어오면 나는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 뿐이라는 걸 그때 느꼈고 그때 감동받았던 게 제일 처음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들어오는 문으로 이민호는 안 들어오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 꼭 잡으시고 아들이 효도여행 보내셨다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정말 저희를 너무 이렇게 바락 끌어안으시면서 내 고향이 항해도였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한민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감동받았던 것도 많고 정말 신기했던 것도 많은데 4년 반을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깨어치게 됐던 게 같은 한민족이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를 그때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16년도였으니까 제가 2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식당 종업원들 거의 보면 3년만 되면 다
북한으로 다시 소환을 시키거든요. 그 이유를 전 나가서 알았어요. 1년 차, 2년 차 때는 거의 사상의 변화가 없어요. 1년 차 때는 더 심하고 2년 차 때는 그냥 그래요. 그러다 이제 3년 차 때쯤부터 살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 자유라는 거를 봤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이게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포기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90%는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도 같았어요. 저도 이제 3년이 원래 계약이었는데 제가 좀 남들보다 술을 잘 팔았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1년 반이 더 연장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그 계속 열심히 당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자금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랑 사랑에 빠지게 됐었고 이 사랑 때문에 북한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랑 이 남자 둘만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저울질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그 25살에 내가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서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저한테 이제 손 내밀어줬던 남조선 오빠의 손을 덥석 잡고 결국에는 이제 탈북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탈북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북한 식당이 사방에 CCTV가 사각지대 없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어디 외출을 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이런 게 절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 식당 밖을 나갈 수가 없었고 식당 안에서 이렇게 열쇠를 잠궈놨었어요. 우리를 감금을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엄청 상황한 경계 속에서 그래도 그 4년 반에 그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멍으로 나가면 어떤 구멍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못이 그 틈이 있어서 들어가겠냐라고 하는데 그 생활을 한 4년 반 동안 하니까 이 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발로는 이제 걸어 나갈 수 없으니 내 발로 걸어 나가면 이 체제가 싫어서 갔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 도화를 입으실 것 같아서 처음에 저를 납치해달라고 그 남자분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납치를 하려고 이제 그 납치범들을 들여보냈는데 이 납치범들이 저희가 너무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납치범들이 실패를 하고 나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B 플랜으로 넘어간 게 내가 외출을 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시기가 딱 잘 맞았던 게 뭐냐면 원래 저한테 이 시간의 여유가 한 1년 정도 더 있었으면 저는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랑의 그 유효기가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호르몬 나오는 기간 안에 제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식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제가 그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남자가 뒤에서 다 작전을 짜가지고 외출한 저를 그 이제 시장에서 낚아챈 거예요. 엄청 이제 일심동체로 저를 케어해준 덕분에 제가 정말 무사히 그 남자 손에 이끌려서 캄보디아란 나라를 빠져나오게 되죠. 저는 정말 간단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게 된 이유가 이 대한민국 오빠가 이 사람들이 정말 북에서 왔어라고 이제 미디어를 그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를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이제 틀면 저희가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손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라고 이렇게 틀어주면 저희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이 그 영상 뒤에 서는 게 저희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 이게 이제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이 남조선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해주다가 아 맞다 대한민국에 너처럼 북한에서 오셨던 분들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거짓말이죠 라고 하니까 정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틀어줬는데 그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에서 나오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안 보지만 아 오빠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청하면서 싹 봤는데 너무 예쁘신 분들이 정말 예쁘게 코디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투에서 아 북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기에 뭐가 있었고 그리고 영화 얘기하면 딱 같이 그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 북한 사람 맞구나 그때 느낀 거죠. 결국엔 이 남자 때문에 이 남조선 남자 때문에 그걸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넘어서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넘어갔는데 여권 없이 이제 용감하고 씩씩하고 예, 무식한 게 제일 대담하다고 대책 없이 용감하게 이제 뛰쳐나왔는데 여권이 없으면 저는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조선 오빠가 다 플랜을 짜서 미입국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저만 넘기고 저희 그 남조선 오빠는 자기 여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태국 넘어갔다 오겠습니다라는 그 출국 도장을 받고 또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니까 그게 넘고 같이 그거만 넘고 가서 다시 만나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그 플랜이 첫 번째였는데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대요. 저는 이제 불법으로 넘고 이분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넘어야 되니까 근데 그 10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난 그렇게 하면 안 갈래요. 만약에 10분 넘는 사이에 나를 데리고 있던 놈들이 나를 북한에다 팔아넘기면 어떡하냐. 나는 못 가겠다.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미리고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미리국을 한 거예요. 불법. 이민자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밴을 빌려가지고 태국 대사관이 목적지였어요. 태국 대사관에 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태국 대사관에서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6시간을 가야 돼요. 방콕까지 가려면. 근데 그 6시간을 가는데 검문소가 한 3개가 있대요. 근데 그 검문소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여권을 검사를 한대요. 근데 저희 둘 다 지금 비리국자잖아요. 한 사람은 여권이 있긴 한데 도장이 안 찍힌 불법 그 여권 가지고 한 사람은 아예 없고 그 상황에서 넘어와서 정말 씩씩하게 둘이 그때 이 세상은 다 내 발 밑에 있다. 그런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죽을 거 각오하고 저희 진짜 독약까지 준비했었거든요. 만약에 뒤에 와서 북한 애들도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저 찾겠다고. 국경을 3시간 만에 막은 거면 뭐 알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 사람 자체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되게 더 이렇게 커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그 검문소 앞에 딱 가가지고 그 총찬군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철갑머리를 쓰셨는데 총찬군인이 총을 절컥거리면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여는데 저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희 보고 이제 그 여권을 보여달라고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선글라스를 이제 뒤집어 쓰고 이 오빠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을 하니까 이 태국 군인이 그 오빠의 그 여권을 딱 보더니 탁 이렇게 보더니 한 쪽 탁 펼쳐서 얼굴만 딱 확인하고 뚜껑 탁 덮고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밴 문까지 착 하고 닫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을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신이 계시다면 정말 좀 살려달라고 진짜 속으로 엄청 빌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제 와서 느낌을 딱 생각해보니까 태국 군인 입장에서 얘네들을 뭘로 봤을까? 왜 뭘로 봤길래 내 여권은 보여달라고 말도 안 하고 바로 문을 닫았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밴 타고 갔었거든요. 그 이제 택시 같은 거를 빌려서 갔는데 누가 봐도 신혼부부였던 거예요. 이 태국에 놀러 온 신혼부부였는데 거기서 신부님께서 아주 곤히 잠드셔가지고 깨우면 이분이 굉장히 귀찮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냥 뭐 딱 봐도 북한 사람 같지는 않고 딱 봐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니까 그 여권 딱 위에 그냥 써 있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아 남조선 사람이 이 뭐 대한민국 사람이 설마 미리국에겠어 그렇게 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3개 검문사를 다 그렇게 넘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 검문소에서 원래 잡히면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탈러가 나잖아요. 저는 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경찰에 자수를 해가지고 제 힘으로 그 이제 방콕을 찾아가야 되는 그 대한민국 남자의 보호 속에서 그래도 다른 분들과는 조금 좀 덜 힘들게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신뢰를 하루아침에 얻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니 CCTV가 그렇게 지킨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연애를 했어? 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이렇게 손도 못 잡아보고 이렇게 스킨십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봐오던 남자상이 저희 아버지상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군인이셔서 항상 명령하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저희한테도 항상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약간 그 명령적 말투셔서 남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북한 남자들 터프하고 직설적이고 굉장히 남자싸고 이런 면은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막 엄마를 챙기고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막 잘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나름대로 저희를 사랑하셨던 방식이 좀 다르긴 했을 텐데 어릴 때 제가 항상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저랑 이제 동생을 세워놓고 잘 오더라? 울어더라? 앞으로 갓?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버지만 들어오면 저희 집이 병영이 돼서 군병영 생활 화장실을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아버지 나 이게 좀 지나가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 비켜주셨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동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렇게 길을 터주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아버지 상이 있다 보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이 남자선 남자가 확 이게 너무 따뜻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너무 잘하고 이게 아버지랑 비교가 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분도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 남자선 남자치고 너무 무뚝뚝하신 분인데 그걸 그 비교를 저희 아버지랑 하다 보니까 확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제 신뢰를 얻겠다고 그 북한 식당에서 파는 제 아까 전에 내가 냉면 팔러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냉면이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 냉면을 드시겠다고 1년 365일 중에 370일을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단거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오다 보고 이제 말도 통하고 그 나라에서 물난리가 터지고 뭐 이러면 항상 도와주는 게 이 남조선 오빠야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이 남조선 오빠만큼은 정말 헌신을 할 만큼 저희 식당에 애들 뭐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면 햄버거를 막 30개, 40개를 막 사다가 주고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피자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저 하나를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 정의에 약한 한민족이 이제 DNA 같이 흐르다 보니까 아, 저 오빠만큼은 정말 우리한테 잘해주는 오빠구나. 동네 오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경계가 느슨해졌던 거죠. 저 오빠만큼은 안 그런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북한에서 너무 생활을 동그랗게 잘하다 보니까 아 남들 다 뛰어도 쟤는 안 뛴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뢰를 그렇게 조금 쌓았던 것 같아요. 나라를 잘못 만났구나라는 느낌을 처음에 그 느낌이 어디서 들었냐면 군인 아저씨한테 이거 보여줄 때 여권 보여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여권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주는 걸 보고 만약에 저게 내 거기에 DPR 코리아 그 여권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때 느낌이 와 어떻게 같은 한민족인데 대한민국 사람을 대우하는 거랑 그리고 북한 사람 대우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었거든요. 아 나라 국력이 약하면 국민이 대접을 못 받는구나를 그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태국 공항에서 대한민국 그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넘어오거든요. 대한민국으로. 근데 저희를 지하 통로로 저희를 이제 인도를 해요. 왜냐면 저희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엄청 노리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공항 이제 지하 통로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 대한이라는 그 비행기 이제 꼬리가 탁 이만한 비행기가 제 창문으로 딱 보였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넘어가시는 그 탈북민들이 그 이제 막 배낭을 메고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그 비행기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을 때 저희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당당하게 입국을 하지 못하고 저희는 이제 불법 그 이민자에다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탈북민들 때 도안전에 그렇게 만전을 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면서 사람들이 와 비행기다 비행기 너무 신기하게 그 비행기다가 한성을 지르는데
그때 딱 느낌이 와 우리가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살았었구나. 이 비행기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정말 무지몽매한 나라에서 살다가 왔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을 가서 그래도 비행기 한 번쯤 지나가는 거 봤을 텐데 이 비행기를 처음 본다고 이렇게 환성을 지르는 이런 나라에서 살았구나를 그때 진짜 이 뒤통수에서 팍 치고 오더라고요. 느낌이 와 나 진짜 약한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 보는 세상을 못 보게 하려고 얘네가 우리를 엄청 그 가둬놨었구나를 그때 느끼면서 내가 내 우물을 빠져나왔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그 우물을 빠져나온 개구리가 됐다라고 그때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알았어요. 정말 내가 살던 북한은 북한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저는 이제 평양에서 그래도 21년간을 살면서 세상에 진짜 부러움 없는 행복의 여람이라고 알고 자랐고 그래도 그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행복의 여람이 그냥 그 북한을 다 전부 다 아우르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힘들게 사시고 정말 지옥 같은 데 사시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그 죄책감부터 먼저 드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가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그때 아버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그런 고생은 안 했으니까 대신에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평생 그분들한테 이제 미안한 감정 한번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그 지난 날의 그 눈물을 그때 다 써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딴 세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거의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막 그렇게 하는 게 엔잡러라고 하죠. 프로 엔잡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든요. 뭐 공연이면 공연 그리고 뭐 대한민국 어느 축제장에든 다 가봤었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축제장에 가서 이제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이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 그 주관하는 통일교육 뭐 시민교육 실이라든가 그리고 찾아간 학교 통일 교육이라든가 해서 통일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제가 북한 빼놓고 다 간다는 입장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국군 장병님들한테 가서 대한민국 안보를 더 굳게 지켜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안보 강사 일도 한 3, 4년간 했었고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 그리고 불러주는 곳이라면 MC도 보고 진행도 하고 뭐 라디오도 하고 뭐 불러주시는 데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연 요청을 예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너무 감사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 해도 당신은 이미 애국자이십니다. 탈북민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몇몇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니까 제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대한민국에 받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예,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